보습이 필요하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속 관절을 잡아주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광이 팡팡 돌지도 그렇다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은 정말 지속력과 발색력이 미쳐서 막 맑아 오버립 연출 좋아하시는 몽독자들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하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카메라를 저랑 굉장히 가깝게 두고 찍고 있어서 제 얼굴이 완전 대왕 물고기처럼 나오고 있던 걸 몰랐어요. 근데 예나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카메라 세팅을 싹 다 바꿔줘서 아마 이제 조금 더 제 실물에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떨리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우리 몽독자들 알려주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올해 마지막 올영 세일을 크게 앞두고 있대서 찍어보는 영상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여러 번 지겹도록 언급했던 제품들은 싹 다 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 좋아했던 제품 그리고 새롭게 발굴한 제품들로 추천 가볼게요. 제가 최근에서야 영상 업로드를 조금 자주 하는데 그전에는 일주일에 하나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예쁜데 안 보여드린 제품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올영 추천템 진짜 역대급이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제품은 이미 너무 유명한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하이드로 에센스입니다. 이건 물 토너만 쓰기에는 속수분 채워주기가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려요. 약간의 점성이 있는 콧물 제형인데요. 그렇다고 전혀 끈적이거나 유분감이 느껴지진 않는 제품이에요. 저는 가벼운 제형의 물 토너로 한번 닦아주고 얘를 바르거나 아니면 그냥 첫 단계부터 냅다 발라줄 때도 있는데요. 속 건조를 잡아주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오늘 피부가 좀 나 찢어질 것 같다, 사막 같다 할 때 얘로 삼스킨 해주면 바로 피부 촉촉스 완성입니다. 근데 삼스킨을 해줘도 뭐 겉도는 느낌 없고요. 크게 뭐 피부 위에서 유분감이 많이 돈다 하는 느낌도 없어요. 다만 흡수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사실 수부지 분들이나 지성 분들은 그냥 메이크업 하기 전에 얘로 삼스킨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촉촉한 크림 하나만 올려줘도 산뜻한 마무리감은 가져가되 딱 베이스 올리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줘요. 대신 저처럼 건성 피부들 있죠. 건성 피부들은 요거를 일반 물 토너 대신에 사용해주시면 확실히 속수분 채워주는 데는 만족감이 크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제품으로 추천 갈겨볼게요. 다음도 보습이 필요하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요거는 라운드랩의 약콩 판테놀 마스크인데요.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진짜 콜라겐팩에 집착 광공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더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마스크팩을 발견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어요. 이 팩은 뭐니뭐니 해도 좀 보습이 필요하고 요즘 좀 유수분 밸런스가 다 깨져서 피부 컨디션이 좀 거칠거칠하고 푸석거리고 이런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마냥 가볍고 수분감 느껴지는 얇은 팩이 아닌 영양감이 많이 느껴질 만큼 쫀쫀한 크림 타입의 에센스가 잔뜩 먹여진 팩이에요. 게다가 안에 에센스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전 팩을 올리고 이 위에 한 번 더 이 에센스들을 발라줍니다. 이 판테놀이 저처럼 좀 민감하고 홍조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성분인데요. 저도 특히 좀 오늘 피부가 거칠고 좀 푸석거린다 이런 날 얘를 붙여주면 확실히 즉각적으로 피부에 영양 공급이 되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조금 앵?스러울 정도로 피부가 되게 막 탱탱해지는데 아무튼 사용감이 너무 좋고 건조한 요즘에 정말 딱인 제품인 것 같아서 저랑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요거 약콩 판테놀 마스크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짜자잔! 바로 최근이라 하긴 조금 됐지만 어쨌든 신상 쿠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쿠션이에요. 이거는 에스쁘아의 새로 리뉴얼된 프로 테일러 비 벨벳 커버 쿠션 뉴클래스 저는 바닐라 색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몽독자들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 쿠션의 질감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막 광이 팡팡 돌지도 그렇다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은 좀 세미 매트하면서 뭐 벨벳한 마무리감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얘가 이름부터 벨벳이기도 하고 이게 리뉴얼되기 전 버전은 사실 사용을 했을 때 저한테 조금 제형감이 두껍다? 좀 얼굴에 올렸을 때 텁텁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매트해서. 근데 제가 워낙에 가진 피부 자체가 좀 얇기도 하고 좀 너무 매트하고 두꺼운 제형 올렸을 때 피부가 되게 안 예뻐 보이고 텁텁해 보이는데 근데 이번에 리뉴얼된 버전이 진짜 얇으면서 또 커
커버력은 높고 딱 마무리는 세미매트라 제 취향이 많이 묻어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모공 커버가 기가 막히고요. 정말 얇게 밀착이 딱 되기 때문에 한 레이어만 발라도 굳이 뭐 컨실러나 다른 커버 필요 없이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 발언 하나 하자면 제가 이 쿠션을 여기에 넣을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최근 들어서 제가 조금 이 쿠션을 쓸 때 건조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성분들이나 복합성 피부들은 지금 쓰시기에도 아주 잘 맞을 쿠션일 텐데 건성분들, 뭐 악건성분들은 아무래도 건조함은 느끼지 않을까 예상되는 쿠션이에요. 하지만 저처럼 건성이라고 무조건 광나고 무조건 촉촉한 쿠션만 쓰라는 법 없잖아요. 저처럼 세미매트 좋아하시는 건성 김미연들 겁먹지 말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선 스킨 단계에서 적당히 촉촉하면서도 광나는 제품들 위주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저는 특히 여기 코 옆에부터 팔자 있죠? 이쪽이 조금 많이 뜨는 편이라서 이 쿠션을 올리기 전에 이 부분에 항상 수분 베이스를 한 번 더 깔아주고 쿠션을 올려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쿠션 바를 때 절대 팡팡팡 두드려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럼 텁텁해지고 더 매트해져서 건조해지거든요. 대신 이 쿠션은 무조건 얇게 밀어가면서 바르면 한 번에 탁 밀착되면서 확실히 건조함은 덜 느껴지실 거예요. 겨울에는 이렇게 뽀용하고 좀 세미매트한 피니쉬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랑 쿠션 취향 또 비슷하신 목록자들은 이거 꼭 테스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고 많이 보여드렸던 그 1호 샤이닝 린넨 대신에 새로 나온 신상 컬러, 이건 11호 듀오 베이지라는 컬러예요. 기존의 샤이닝 린넨이 조금 더 베이지 아이보리 톤이었다면 이 듀 베이지 컬러는 확실히 더 화사하고 흰기가 돌아서 애교살에 바르면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오늘 저처럼 전체적으로 좀 쿨한 그리고 뽀용한 이런 메이크업을 했을 때 애교살에 발라주면 좀 청순하면서 여리하면서 애교살 존재감도 확 넣어주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혹시라도 프로타주 이 펜슬을 안 써보신 몽독자들이 계실까봐 정말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그냥 일반 가루 타입의 섀도우를 펜슬화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감이 조금 서걱서걱거리고 매트하게 발색이 되는데 정말 지속력과 발색력이 미쳐서 저는 컬러별로 쟁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정말 평생 가지고 갈 저의 애정템이에요. 샤이닝 린넨이 아마 제 영상에 거진 한 10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듀베이지가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짠! 요거는 필리밀리의 히팅 뷰러. 저는 충전식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 아시죠? 강경 햇님 속눈썹 파인 거. 정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무인도에 가져갈 메이크업 제품 세 가지 골라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쿠션 립 뷰러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저는 뷰러를 찍고 마스카라를 했을 때 비포 애프터 그 눈매가 또렷해지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눈썹에 힘을 딱 주고 싶다는 날에는 뷰러 찍고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 하고 불고데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이 히팅 뷰러로 한 번 더 올려주니까 불고데를 안 해도 될 정도의 지속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요거 곡률 자체가 저한테 완벽하게 잘 맞는 느낌까지는 아니라서 저는 1차로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곡률의 뷰러를 사용해주고 요거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지속력을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2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고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좀 귀찮은 날에는 그냥 얘부터 냅다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원을 켜서 여기 고무 부분에 열이 들어와도 적당히 따뜻한 정도라서 막 눈 가까이 대도 막 뜨거 화상을 입을 정도는 전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지속력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속눈썹이 너무 직모라 고민이다 혹은 나는 좀 잘 쳐져서 어떤 뷰러를 해도 금방 처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 불고데 역할을 잘 해주니까 써보시면 진짜 차이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엥? 뭐 히팅 뷰러? 아 뭐 그게 괜찮을까 하고 좀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웬걸 얘 정말 인정해요. 얘 정말 물건입니다. 다음은 요거 더샘의 커버 퍼펙션 립펜슬 6호 오트 컬러입니다. 이거 정말 숨겨진
가성비 꿀템이에요. 특히나 오버립 연출 좋아하시는 몽독자들 여기입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그림자 컬러의 립 펜슬이라 오버립 연출할 때나 입꼬리 올려주는 용도로 세밀하게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이 그림자 펜슬이 컬러가 너무 진하거나 막 붉은 빛이 많이 돌면 이게 입 주변이 시꺼매지면서 약간 원숭이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오트 컬러는 좀 회기 도는 브라운 컬러라서 뭐 쿨톤 분들도 물론이고 웜톤 분들 다 상관없이 정말 내 입술에 그림자가 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제품이에요. 특히나 저는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이 조금 더 얇아서 윗입술을 교정해줄 때 좀 티가 많이 나는데 얘는 너무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서 이 제품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펜슬로 원하는 부분에 그려준 다음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하면 조금 더 뽀얘지면서 원숭이 입술 안 같은 진짜 내 입술인데 확실히 더 커진 그런 볼륨감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게 펜슬 끝이 막 뭉툭하거나 둥글지 않고 좀 뾰족하고 좀 제형 자체가 너무 무르지 않은 단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입꼬리나 윗입술 여기 구각에 그림자를 넣어줄 때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블러셔 덕후 나왔습니다. 블러셔 추천 가야죠. 이거는 네이밍의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야미라는 컬러예요. 저는 좀 겨울만 되면 이렇게 뽀송하고 좀 뽀얀 이런 겨울 메이크업을 즐겨 하는데 이 야미가 딱 그런 느낌의 정석 쿨톤 블러셔가 아닐까 해요. 거의 흰색 하이라이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컬러감이 밝고 분홍기가 옅게 들어가 있는데 바르자마자 안색이 딱 환해지면서 베이스로 썼을 때 너무너무 예쁜 컬러예요.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발색이 좀 너무 옅은 편이라서 저는 이걸 베이스로 바르고 그 위에 조금 더 쿨톤의 분홍기 낭낭한 컬러를 한 번 더 얹어주거든요. 그럼 오묘하게 뭔가 겨울 눈꽃이 연상되는 그냥 막 너무 맑아요. 막 맑아. 근데 사실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막 추천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컬러인 거 인정합니다. 피부톤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에게는 발색이 거의 티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웜한 기가 많이 도시는 분들도 흰기가 꽤 도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좀 피부톤이랑 안 어울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뭐 피부톤을 어느 정도 밝혀주고 전체적으로 쿨톤의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얘는 정말 빛을 발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는 컬러입니다. 진짜 컬러감 너무너무 예뻐요. 네, 다음 제품은 짠! 또 립이 빠질 수 없잖아요. 이거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립포션 아쿠아 글로 4호 애플 드롭이라는 색상입니다. 제가 진짜 이 립을 뭘 소개시켜드리지 정말 고민하다가 머리가 터질 뻔했거든요. 아무튼 이 제품은 요즘 쓰기 딱 촉촉한 제형이면서 컬러도 크게 톤에 구애받지도 않고 게다가 겨울에 쓰면 딱 잘 어울릴만한 맑은 레드 컬러입니다. 제가 지금도 여기 안쪽에 바르고 있는 컬러인데 한 번만 더 발라볼게요. 이렇게만 발라도 너무 예쁘죠? 말했듯이 오늘 전체적으로 요 좀 뽀용한 눈꽃 같은 겨울 메이크업 컨셉에 진짜 찰떡같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사실 얘는 처음에 딱 발랐을 때 이 은은한 글로우 광이 너무너무 예쁜 제품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광은 사라지고 그래도 입술 위에서 적당한 촉촉함이 남기는 해요. 하지만 막 반딱반딱하게 글로시한 느낌을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속력이 다소 아쉬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제품을 갖고 온 건 진짜 다른 제품들보다 더 얇고 뭔가 맑게 수채화 머금 듯한 느낌으로 맑은 체리색이 올라가요. 게다가 발림성이나 입술에 올렸을 때 정말 편안한 텍스처라서 딱 그런 느낌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제품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 끝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올해 마지막 올영 세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몽독자들이 어떤 겨울 제품 살지 좀 고민 중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카메라 세팅도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배경도 아직 좀 뭔가 꾸민 게 없어서 앞으로 점점 채워나가도록 할게요. 점점 더 발전하는 정문경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이게 좀 많이 가야 하네.